모습들이 여기로 설명이 제대로 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컨텐츠로 또 보면 재밌겠다. 아니면 몰래 카메라로 상황을 그래 그런 거. 어우 시원해. 캠핑 해보신 적 있어요? 캠핑이요? 캠핑은 이제 중학교 때 그냥 놀러 갔다고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런 거는 오 무섭네요 좀. 여기 조명이 이렇게 꺼지면 또 촬영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네. 사람이야. 야, 이상해 여기. 사람이야 이거. 여기 이상해. 아 나가지 마요 형. 나가지 마요. 나 알고 있는데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너 하지 마요. 왜 그래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와 진짜 이렇게 몰래 카메라 할 줄 몰랐다. 근데 눈치 빠르지 않아요? 그렇죠. 들어가자마자 조명 깜빡거리자마자 이상하더라고. 아니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인 것 같아서 만졌는데. 진짜 사람 팔인 거야. 그게 더 소름 돋았어 나는. 아니 저 중에 한두 분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건 마네킹이자고 팔을 잡았는데 갑자기 살이야 이렇게. 이게 무서웠어. 아 근데 나 진짜 너무 창피하게 했는데 행동. 아 너무 창피했지. 아 나 이렇게 보고 있을 줄 몰랐지. 아 근데 난 이미 그 다른 콘텐츠에서 그 겁쟁이 모습을 다 보여줘가지고. 어? 괜찮아 난. 다음 정한인가? 용감한 수호자. 얼마나 용감한지 한번 보자. 기대되는 거 민규, 승관이, 도겸이. 오 헌터 온다. 자기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비밀스럽게 창고라서 이거 들어오자마자 만지는데? 네 궁금증이 많아. 아 그렇게 자주 가진 못했는데 어릴 때 오토캠핑 이제 가족들이랑 엄마 아빠 지인분들이랑 뭐 이렇게 간 적은 있는데 되게 오래돼가지고. 네. 그게 마지막이에요? 네. 그러면 뭐 틀린 게 있나요? 틀린 게 있냐고. 근데 나만큼 놀래줬으면 좋겠다. 얘가 나만큼 놀래지 않으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 손으로 물고기 잡기. 멤버들이랑 장갑 끼고 뭐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뭔가 장치들이. 와 나 이런 거 모르는데 큰일 났네. 알리가 있나. 오호. 이 무서운데 뭐 하나씩 계속. 오 하나도 모르겠어. 캠핑 시 사전에 확인해야 될 것은 동창장고.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애가 뭐야? 아 사람이구나.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 진짜 짜증나. 아 진짜 죄송합니다.
와 진짜 사람이시네. 어우 깜짝이야. 아 나는 뱀 있는 줄 알았어. 슬슬.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왜 이렇게 무섭게 있나. 나 저 가방도 왜 떨어졌나 했네. 아이 조명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 진짜 깜짝이야. 저 때렸어요 모르고. 사람인지 모르고. 깜짝 안 놀랐어? 나 들어가자마자 알았어. 왜? 저분 한 분이 몸이 부들부들 이렇게 떠시길래 그래서 이렇게 만졌는데 사람인 거야. 아 나는 처음에 이렇게 손 만졌어. 그리고선 아 네 그냥 마네킹인 줄 알고 이렇게 갔었거든. 나는 근데 알면서 무서웠어. 그러니까 알고 있고 형 나가시길래 나가지 말라고 했거든. 아 이게 와. 우리 그 성격 테스트한 거 그거 테스트하는 거래. 아 그래? 너는 근데 끈기 성실 있네. 과연이라 적었는데 내가 끈기 성실은 있지. 왜냐면은 성실했어.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시키면은 그냥 계속하긴 해. 난 거기에 대해서 끈기랑 성실은 있다고 생각해. 오케이. 아 아무튼 나 저분 로봇인 줄 알고 때렸어. 어 봤어. 뭐야 사람 죄송해요. 아니 난 저 가방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 경고등 울려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아 뭐 여기 뭔가 그 시설들이 다 문제가 있구나. 아휴 씨. 생각했네. 아 난 저렇게 하고서 계속 풀어야 되는 줄 알고 푸는데도 무서운 거야. 자꾸 막 쓱 소리 나. 나 그래서 이렇게 풀면서 이렇게 보면서 풀었어. 난 너가 제 침 들어가자마자 만지길래 아 들켰네 이렇게 생각했거든. 창고라고 하시길래. 창고라고 하시길래 아 마네킹들이 저렇게 이쁘나 좀 무서운 창고네 이러고 싶죠. 슈아는 의외로 약간 그냥 덤덤할 것 같아. 아 안 덤덤해. 안 덤덤해? 약간 그 컨셉이야? 아, 여기 덤덤한 애 없어. 슈아 넘어가야 좀 재밌겠다. 아니다 97 라인 정도 가야 재밌겠다. 97. 96은 은근히 무뚝뚝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와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박이다. 나 너가 눈치 진짜 빠르게 챌 줄 알았어. 아 예. 왜냐면 내가 이거 좀 둔한데 내가 눈치챘었거든. 아니 안 움직이시면 몰라. 진짜 마네킹 같아. 이분들 어떤 스태프분들이셔? 그냥 우리 스태프분들이시겠지. 그래? 근데 저렇게 잘 움직이셔. 아 진짜요? 그치? 많이 마시는 분이에요. 되게 이렇게 쭉 이렇게 움직였어. 진짜? 내가 딱 불 켜질 때 봤는데. 어? 시아 들어왔다. 대박이다. 네. 가만히 이분들 가만히만 있으면 몰라. 모르시네. 진짜 마네킹 같아. 모르네. 아 내가 눈치를 많이 보나 봐. 아니야, 너 이미 들어가면서 이 사람 움직이는 걸 봤다. 아니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내 저분을 봤는데 갑자기 저분이 가만히 서 있다 이렇게 떠시는 거야 몸을. 그래가지고 아 힘드시구나. 캠핑장이 있는데 거기 집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바깥 텐트 치고 해본 적은 아예 없어. 캠핑을 해본 적 없어요. 제대로 된 캠핑은. 캠핑하면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텐트. 센스 있고 눈치가 빠르네. 아 없어 없어. 지금. 없어 없을 것 같아 나 보기. 다시 집에. 다시 찍어야 돼. 다시 찍어야 돼. 귀찮아. 현실적이다. 풀고 계시면은 집에 갔다 올게요. 네. 인터뷰 그때 갔다 와서 다시 할게요. 어, PD님 갈수록 연기가 느셔. 제일 처음 나할 때 되게 어색하셨거든. 그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센스 있고 눈치. 오 빠르네. 이럴 줄 알았다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가만히 잘 있는다. 아 뭐야 재미없어. 그래. 하나 둘 셋 하면 편집해 하나. 조슈아. 왔어. 니네도 알고 있었어? 얘는 몰랐어. 몰랐어? 누 놀랐어?
어? 아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냥 진짜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너 적었어 재미없어 너 이제 편집당해요 나는 깜짝 놀라서 저분 때렸어 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 진짜로? 조슈아랑 디노랑 민규랑 반응 완전 다 다를 거야 어. 진짜로 왜 나는 막 뭐 여기 있어 단순함에 센스 있고 눈치가 빠르면 단순했어 불이 꺼지자마자 다시 찍어야 돼요? 라고 밖에 안 했고 센스 있고 눈치가 빠른 그 뒤를 바로 눈치를 챘어 어떻게 눈치를 챘냐? 난 아, 내가 주변에 신경을 너무 안 썼나 봐 눈치 좀 챘다가 그냥 모른 척 하다가 딱 이렇게 소리 들으니까 아 이거구나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어, 나도 놀랐었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나는 근데 그러고 나서 알고 있는데 난 피디님 나가기 전에 알고 있었어 근데 그래서 나가셨거든 나 버리고 근데 그때부터 무섭기 시작한 거야 나는 아, 그래 이제 한번 대화를 시도해보지 근데 언제부터 오셨어요? 걸었어 아니 막 걸었어 나 태권도 어. 했다고 그 준이 마이크 같아 이번에 나왔을 때 얘 왠지 손잡고 인사할 것 같은데 들어오면 어,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너 뭐야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진짜 사람이야? 봐봐 어 진짜인 줄 알았어 지금 아 찍고 있구나 아 지금 모르는 거야? 어. 봐봐. 봐봐. 내가 들어오자마자 인사할 거라 그랬잖아. 나도 이러고 들어갔어. 나도 이거 만족. 네. 어, 나도 갔는데. 들어오자마자 인사할 거 같았어. 진짜? 어. 그냥 다 같이 유행하러 가는 거야 그런 거야? 여행인데. 짱짱송. 짱짱송. 짱. 이렇게 소리 왜 난 거야? 나 폭염주의보 떨어진 줄 알았어. 옛날에 약간 배낭 여행 같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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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네. 그 다 같이 밖에서 자는. 네, 그거. 뭐 천막 같은 거지. 아 밖에서 네. 밖에서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밖에서 해봤나? 안 해봤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밖에서 해봤나? 안 해봤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특이하다 이거. 아 특이하다 진짜 무서울 거 같았어요? 무서울 수가 없어 지금 봐 나처럼 신경 안 쓰잖아 와 진짜 신경 안 쓴다 그런가 보다 그냥 열심히 푸네 몰입도가 좋다 아, 몰입도가 좋다 몰입도가 좋다 없냐? 어, 몰입도가 몰라 현실 감각이 두남 어. 야 진짜 몰입도가 좋다 아... 오... 아 그러지 마 진짜인 줄 알았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런 줄 알았어 아 나왔어요?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재밌었어? 아 그래 들어가자마자 맞췄어요 안 맞췄어 안 맞췄어 아 그래? 어 아니 어, 그래 맞죠. 그 사람 그럼 만져잖아요 그래 나도 만졌어 근데 마네킹인 줄 알았잖아 만지고서 아니 근데 원래 진짜 사람 같은데 근데 그 사람 그 감독님과 이거 마네킹한 거 아닌가 마네킹 나? 왜 이렇게 따뜻하네요 얼굴 따뜻한데요 와 근데 이 정도 퀄리티면 속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 어 뭔가 진짜 귀띔이 하나도 없었어 야 어떻게 보였어요? 전 놀라게 보였어요 아 하지마 하지마 그러지 마 아 근데 진짜 마네킹 같아 처음 들어갈 때 와 두금이 기대됐네 그러니까 와 근데 무섭다 이거 진짜 모르면 아 나같이 리액션 나는 알잖아 나는 방송인 거 알고 리액션 과하게 했단 말이야 아 나가지 마요 형 나가지 마요 나도 근데 나 깜짝 놀라는 척 나도 잘했는데 아 씨 다음 누구예요? 이분들이 야 호시야 아 호시 재밌겠다 이 그냥 아 여기 저 인터뷰 그냥, 아 인터뷰 가는 거구나 인터뷰랑 테스트 할 거예요 오케이 캠핑 해보신 적 있어요? 없는 거 같아요 해병대 캠프 해본 거 해병대 캠프요? 네. 아 해병대 캠프 해보셨어요? 네 그 뭐야 더워서 그런가 보다 캠핑하면 혹시 뭐 떠오르세요? 캠핑하면은 텐트 텐트 또? 불 하니까 불이 커지네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셨었거든요 아까
이거 빠지면 촬영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 때린 거 같은데. 정말 진짜 많이 놀랐어. 많이 놀랐으면 좋겠다. 뭐지? 맞다. 본 것 같은데. 떨어져라 본다. 타프 스토퍼. 전혀 관심 없어. 아 진짜 눈치 못 채네. 타프가 뭐지? 일단은 텐트를 구축할 수 있는 장소. 대여 느낌이 온다. 어 대여 느낌이 대여 온다. 대여 느낌이 왔다. 보름. 아 재미없어. 와, 오 진짜 마네킹인 줄 알았어. 재밌다. 뭐가 재밌어? 아 끝났어요? 아 너무 어려운데요? 오 재밌었어? 뭐야? 아 이거 보고 있었어? 보고 있었지 나. 아 왜 이렇게 반응이 아, 하나도 안 들은 거 같아. 방송 리액션 했어야지. 어. 방송 리액션. 아 근데 와 너무 더우시겠다. 와 진짜 이러면 나만 이상한 애가 되겠네. 와 나 근데 진짜 나 진짜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진짜? 우리는 여기 너 빼고 다 들어가서 만졌어. 한번 들어가자마자 만졌어. 아 근데 이게 약간 몰래카메라 같은 건가? 야 이제 아니야 그걸? 이제 아니야? 그걸 이제 혹시 잠깐 불 꺼졌을 때 이 사람 네. 움직였잖아. 그거 봤어? 봤잖아. 근데 왜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냥 움직이는구나 이 사람. 아 그래? 단순하다. 되게 단순하네. 다 사람들인 줄 알았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캠핑이어도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에 뭔가 즐거운 게임도 하고 네 뭔가 캠핑이어도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게임 하고 그다음에 뭐 잠만 잘 자면 저는 네 원래 잠 잘 못 자도 상관은 없긴 한데 벌레랑 여기 진짜 취조실인가요? 네, 좀 종로에 둘 다 있다고 하셨는데 아 진짜요? 떨어뜨려주시죠. 일단 거 이제 무서워 이제 슬슬 무서워. 저 이거 화를 떨어뜨렸어요. 아 야 원우가 놀래겠다. 원우가 불렀어요? 지금 이 긴장감이 조성이 됐어 얘는 지금. 딱 그거네 이거. 딱 그거네 이거. 안녕? 아이 무섭거든 이제 무서워서요. 와 이거 연기 너무 잘하시는데? 아 딱 그거였구만. 와 나만 진짜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거 다 보고 있어. 재밌었지? 아 보고 있었어? 아 그래? 왜 그녀 만져? 마이크로 송출되는 거 다 들려. 어. 아 진짜? 어, 목소리 다 들려. 왜 그녀 만져? 아니 난 이게 탁 떨어지길래 아 이거 움직이는 거구나 싶었거든. 아 근데 연기 잘하시더라. 이거 겁 많은 애들은 바로 그 무섭 막 쫄겠더라. 내가 그랬어. 나도 그랬어. 저도 그랬어. 어. 나 그랬어. 나 말고 또 덤덤했던 사람 없었어? 나 슈가 덤덤했어. 아 진짜? 슈가 엄청 덤덤했어. 호시도 웬만큼 덤덤했지. 어 나 덤덤해. 근데 호시는 원래 자기가 딱 말했던 성격을 보여줬어. 그냥 되게 덤덤했어 그냥. 나는 원래 내성적이고. 나 내성적이야. 아 나는 원래 저런 거에 겁을 잘 안 느껴가지고 이제 그러다 이제 시작된다. 너 겁먹이 프로젝트 이제. 얘들아 중요한 건 이걸 그때 우리가 테스트했던 거를 그 몰래카메라 하는 거야. 아 그 성격에 맞는지 혹시 또 지금 알았어? 아 그렇구나. 너 계속 늦는구나. 그런 거였어? 테스트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아까.
아, 열정적인 중재자. 우지가 은근히 놀랄 수도 있겠다. 아, 우지가 제발 놀랐으면 좋겠다. 꼴 가지고요. 봐봐, 오, 반응이 이렇게 된다니까. 오, 이렇게 오. 된다니까. 오, 이게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인데요, 뭔가. 캠핑하면서 뭘 떠오르세요? 쉬는 거요. 쉬는 거. 그런 거. 근데 캠핑하면 꽤 힘드실 텐데, 이렇게 막 직접 텐트도 치고 하면. 아, 그래요? 그렇구나. 상관없어요. 네. 뭐 이제 멤버들이랑 하면 어떻게든 하겠죠 뭐. 예. 캠핑 가면은 또 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편안한 소리를 들으면서 자는 거. 휴양. 그쵸. 그게 끝이에요. 약간 어쨌든 약. 눈치챘어. 거울로 보고 시작했어. 예스. 예스. 얘 무섭잖아. 흥흥 하는 거 보면 무서운 거야, 저거. 이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문제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거든. 아, 무서워. 우지 무서워. 귀여워. 앞에 친구도 재밌었겠는데? 귀여워.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 많이 시키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깜짝 놀래라. 놀란 거니? 아, 다 꼿꼿이 문제를 풀긴 푸네. 여기가 제대로 재밌지. 야, 조금 무서웠지. 그러니까 맨 처음 아니야. 맨 처음에는 진짜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뭐냐 한번 그 빙빙거리잖아. 그러고 나서 보는데 계속 이제 다시 움직이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아. 근데 그러고도 그러고도 재밌어. 그러고도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겠어. 그러고도 되게 매력 있었어. 야, 이제 시작이다, 이제. 이제 겁쟁이들의 시작. 이제 겁쟁이들의 시작이야. 아, 진짜 싫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다음 이 시간에